지난 7일 국회에서는 병무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 이날 출석한 이기식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이병 판정검사,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디지털 병무행정 서비스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현재 육군 이작전사령부 전체 부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부대에서 시행 중인 이병 판정검사를 2025년부터 전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간 25만 8천 명이 입영하기 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에 있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수원 등 6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총 12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간편인증 등 모바일 병무 서비스와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민원 상담을 시행하는 등 디지털 병무 행정 서비스를 늘리고 사회복무요원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 생각한다며 이날 나온 제언들을 정책 수립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